오늘은 비 오는 날 작업하러 갔다가 혼쭐 나는 영상이죠?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파이프 내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혹시라도 지겨우신 분은 스킵해서 파이프 내리는 데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비가 내렸는데 이게 태풍이 온 날이었죠? 비가 밤새껏 내리고 아침에도 조금씩 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일단 판넬을 하차하고 있죠. 새 판넬은 아니고 중고 판넬인데 지금 평지처럼 보이지만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 땅도 제 뒤쪽이 더 높아요. 일단 이 판넬을 두 단 한 번에 떠도 되지만 한 단씩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떠서 왼쪽에 내려놓을 거예요. 왼쪽에 지금 새로 밭을 매립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자재가 들어오는 중인데 이걸 일단은 그 앞에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사람 서 있는 저쪽 도로 벗어난 부분은 굉장히 미끄럽고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날은 빠지는 거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땅이 지금 기울은 상태에서 이 판넬을 좀 높이 들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잘 잡고 가야 되죠. 조심스럽습니다. 미끄러워요. 일단 비가 오는 날은. 그리고 유리에 보시다시피 빗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조금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만큼 시야 확보도 안 좋고. 하여튼 비가 오면은 모든 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첫 번째 땅이 잘 빠지고 또 지게발이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땅이 빠지는 땅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땅도 뭐 비가 안 오고 단단한 날이면 몰라도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물러져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가까운 위치에 현재 밟고 있는 땅은 도로고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을 해갖고 내려놔야 되는데 많이 못 들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푹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아주 비가 오면 이런 땅은 정말 안 좋아요. 이런 데서 이제 판넬을 내려놓고 회전을 하면서 돌아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면 지게발이 저 고인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 고인무 좀 넓게 벌려줘야지 안 걸리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일단 판넬 한 단 하차하고 어쨌건 판넬 두 단 하차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도 미끄럽긴 한데 바닥이 콘크리트가 된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어렵지 않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판넬을 하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센터 잡아갖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서두를 필요 없죠. 요거 두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바 파이프 한참만 내리면 되는데 그것도 양이 많진 않아요. 뭐 커다란 현장이 아니니까 딱 봐도 많진 않겠죠. 자, 요거는 이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아까 밟은 곳 그대로만 들어가면은 빠지지도 않겠죠. 자, 아까 이제 밟은 곳 그대로 들어가서 하차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반내라차는 무사히 끝났고요. 이제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 한참만 내리면 됩니다. 그것도 무사히 잘 내려야 되겠죠? 이제 판넬차 가고 아시바 실은차가 들어오죠? 현재 이거 6m 파이프는 낱개로 돼 있어갖고 전 뜰 수가 없죠. 대각선으로 돼 있어갖고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게발이 얹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요 파이프를 하차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 지금 파이프를 손으로 실었죠. 요거 굴러가면 제멋대로죠.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 비가 와갖고 지게발은 미끄럽고 지멋대로 굴러갑니다. 바짝 안아준 상태인데 근데 안 굴러와요. 희한하죠? 왜냐면 땅이 기울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파이프를 바짝 안아갖고 제 몸쪽으로 굴렸어요. 요걸 이제 하차해서 아까 판넬 옆으로 들어가서 저 위에 매립하는 곳에 던져놓으면 끝입니다. 요거 내려놓는 방법 털 때는 보면 그냥 앞으로 기울어도 기울어지는데 좀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러면은 저게 대굴대굴 굴러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저 밭 위에다가 던져주겠다고 호기롭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틸트를 숙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이 상태. 근데 지금 보셨죠? 브레이크 안 먹고 그냥 앞으로 굴러간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저 앞에 땅이 밀린 자국 있죠? 스키드마크인데 그 부분은 미끄러워갖고 제 브레이크를 잘 밟았는데 그냥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시급했어요. 저런 땅에서는 브레이크 듣질 않습니다. 그거로 잠깐 망각했던 거죠. 쉽게 털리지 않아갖고 쉽게 털기 위해서 파이프를 쉽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먹지 않고 지게차가 그만큼 밀려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갔으면은 개골창에 처박힐 뻔했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 파이프를 여기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 정말 땅이 안 좋아요. 조금 들어갔는데도 아까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어요. 근데도 역시나 한번 해봤는데 브레이크 안 먹어요. 그리고 털어지지가 않아요. 브레이크가 안 먹으니까 털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조금 앞으로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발이 미끄러운데 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빼니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 간단한 거 왜 털어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렇게 미끄러운 땅에서는 브레이크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앞에 처박힐 뻔했어요. 이 동영상으로 봐서는 그 느낌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굉장히 시급했어요. 그 6m 파이프 털 때 앞으로 달려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그 느낌 있죠? 이거는 그냥 달릴 때보다 더 빠릅니다. 그 속도가 짧은 거리였지만 굉장히 빨리 쑥 미끄러져 들어가 버려요.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미끄러울 때 눈, 비 왔을 때는 과속은 금물이라는 거. 요런 땅, 미끄러운 땅 절대 브레이크 안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여기는 뭐 처박혀봤자 지게차만 처박히는 거지만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그렇게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다고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조금 그 방법을 안 쓰기 위해서 옆으로 들고 들어가서 놨죠. 아까 6m 파이프 놓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프 하차하고 있죠. 잠깐 실수로 지게차가 처박힐 뻔했습니다. 저런데 미끄러운데 지게차 한번 들어가서 처박히면은 절대 자력으로나 이런 화물차는 뺄 수가 없어요. 지게차나 포크레인을 불러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오늘 마지막 작업 같은데 고생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거의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찍 퇴근해버렸어요. 자, 이제 이것도 털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비가 와갖고 미끄러우면 털리지가 않아요. 놓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 브레이크 안 잡힙니다. 지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은 끝났는데 오늘 색다른 경험, 미끄러운 땅에서는 절대로 브레이크 안 든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 역시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땅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라 태풍이 오면서 비도 많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